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빙크와 테크놀로 종영수입니다. 네, 송영환입니다. 네, 우리가 오래간만에 또 출고 전 시험을 앞두고 출고 전에 장비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케이블 테스트 HVX 모델. HVX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HVX 1500 모델하고 HVX 2100볼트 네. 모델을 구분해요. 요거는 HVX 21, 그래서 2100볼트 AC는 1200볼트까지 네. 시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는 지금 요 우리가 이렇게 일식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케이블 테스터 본체랑 그 다음에 본체랑 연결되는 컴퓨터. 컴퓨터는 이제 뒤쪽에 미니 컴퓨터로 있고, 저게 이제 모니터 뒷면에 장착되는 형태로 돼서 아마 모니터하고 일체형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연결, 케이블 테스트 연결되는 경광등하고 풀 스위치, 발 스위치가 있고요. 아마 발 스위치나 이런 경광등은 시험에 작업자가 이제 가시성이 좀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고, 패스페일에 대한 색상이 표시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작업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누르거나 케이블 장착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로 뭐 시험을 누르거나 아니면 테스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발 스위치가 바닥에 있으면 또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그들에 대해서 제작 과정이나 뭐 지그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송영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지그 같은 경우는 그 내전압이랑 절연저항 750볼트로 시험할 수 있게 만든 지그고요. 그리고 몰렉스랑 커넥터라든지 557이라든지 559를 시험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JST SMP하고 SMR, 그 다음에 3M 커넥터 37103하고 37104 이런 케이블들을 시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터미널들 같이, 이건 네, 터미널들을 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뭐 아거 클립을 이렇게 해서 터미널, 이건 뭐 네. U자 러그네요. 러그들을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이 30개 네, 30개까지 있네요. 네. 그리고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커넥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커넥터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고객에서 원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드 설계를 하고 커넥터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여기 형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커넥터들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시험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이제 고객사에서 네. 최대 뭐 몇 개까지 해달라. 근데 이제 무한정 뭐 많은 커넥터를 동시에 시험할 수는 없고, 특히 여기는 이제 고전압 시험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많은 커넥터를 중첩시킬 수는 없어요. 절연이나 네, 내전압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요 블록 단위에서 네. 그 케이블들을 바꿔야 되는 게 나눠졌다고 보면 네. 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50볼트 기준으로 저희가 보드랑 설계를 다 했지만, 실제 그 테스트는 1000볼트까지 네. 다 해서 1000볼트까지 쓰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건데, 우리는 네. 지금 750 기준으로 고객사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제작을 했고, 네. 750이면 뭐 이런 PC 패턴이나 이런 와이어 선들이나 뭐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요 지금 본체는 네. 네. 지금 저희가 콜라스 교정이 지금 교정이 돼 있는 상태고, 교정 필증이 부착이 돼 있죠. 저희가 한국 필랩에서 교정을 받아서 네. 고객사에서 의뢰해서 한국 필랩에서 교정을 받아서 네. 그걸 뭐 라벨 네, 교정 필증을 지금 필증을 붙여. 그다음 교정 성적서는 따로 지금 제공이 되고 네네. 있고요. 그러면은 장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750볼트 시험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이게 테스트 케이블이라고 네,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몰렉스 CP하고 UP, 그 다음에 터미널 4개가 이렇게 뽑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항 검사에서 이상 없으면은 고전압 시험으로 넘어가서 750볼트로 내전압하고 절연 저항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듀얼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1초씩 듀얼 타임이라는 거는
네, 내전압을 인가 내전압 인가 지속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럼 750볼트가 와이어에 인가되는 그 시간이 1초로 네. 지금 세팅했고 그거는 최대 뭐 몇 시초까지도 네, 300초까지 네,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 요 형상 그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네, 그, 실제 지금 롤렉스 지금 6P하고 55708, 55710P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7번부터 10번은 터미널로 연결되어 네, 있고 그거 그 파라메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네. 네. 지금 와이어 저항값이 측정된 와이어 저항값 그 다음에 네. DC 커런트 네. 네, 네, 측정된 커런트고 그다음에 볼티지 750볼트에서 네. 뭐 실제 내전압이 인가된 그렇죠 전압이고요. 거의 뭐 누저 적용된 건 없네요. 그다음에 네. 대부분 15기가 옴 이상이다라는 네. 거죠. 15기가 네, 15기가 이상이다. 아,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14.9기가 아, 네, 1번. 네. 네. 일단은 요거를 다시 이제 아까 그 네.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네. 한번 빼볼게 하나를 우리가 에러를 한번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네. 그렇게 네. 하면 네. 실제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시겠어요? 네. 핀맵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네. 에러가 나겠죠. 아, 네. 아, 에러가 나. 그 에러 나는 게 어떤 건지를 네. 표시하는 요, 거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아, 그럼 그 와이어가 지금 없다. 빠져 있다는 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바로 뭔가 네.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다시 시험을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네. 네. 시험을 돌려보면 다시 시험을 돌려보면 아, 이건 연결 오배선이나 연결 검사에서 이상 저장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전압 시험으로 절연 저항이나 내전압 시험으로 들어간다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네. 저희가 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리포트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프린터 버튼 누르면 네. PDF나 이제 실제 프린터로도 실제 갈 수 있고 네,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했네. 네, 저장을 하고 파일 한번 파일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여기는 이제 고객사 명칭이고 회사명이고. 시험 시간, 네. 뭐, 와이어 네.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가 패스냐, 네. 페일 됐냐, 기준 값고, 그 다음에 테스트 파라메터가 750볼트고, 네. 인가된 시, 잠깐만요. 네네, 요 네. 부분에서. 인가된 시간. 시간, 그 다음에 절연장하고, 요거는 이제 패스 페일 기준이죠. 네. 그럼 100메가 미만으로 뭐 될 때는 페일이 되겠네요. 절연저항 네, 값이 이상이면 패스가 될 거고 네. 실제 측정되는 건 15기가 정도 이상이다라고 네, 이상이다 표시가 되고 네. 여긴 누설전류, 내전압, 절연저항 값입니다. 아, 네. 네. 잘, 뭐 시험은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PDF로 저장이 돼서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케이블라이트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PDF로도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기능도 지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포트에 뭐 온도나 습도, 기압을 네. 같이 첨부해서 표기할 수도 있고 네. 그 온도 센서하고 그 온도 기압 센서를 장착을 하면 되죠. 네, 그 옵션으로 제공되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런 값들을 PC에 별도의 파일로 엑셀이나 이런 파일로 저장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 뭐 내부 관리 시스템 쪽으로 넘겨줘서 요 시험 결과를 관리할 수도 있게끔 저희가 네. 그런 기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장비들은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그를 저희가 지그를 다 제작을 해요. 지그를 네. 고객에 의해 원하는 요청에 의해서 지그를 제작하고 요런 케이블들을 다 케이블들이나 어떤 뭐 커넥터들을 네. 요 제작을 한 다음에 저희가 크게 요 보드들에 대해서 내전압 시험을 하죠. 네. 전체를 네. 다 내전압 절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핀들 끝에를 와이어 저항 검사를 다 해서 보상값들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핀맵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스 체크를 다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고 준비가 된 상태가 되겠네요. 네. 제작하는데 수고 많으셨고 납품도 잘해서 고객사에서 실제 저희 장비 구매한 구매한 비용보다 더 만족스러운 사용으로
저희가 보답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쪽에서 불편함 없, 쓰는데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해서 뭐 설명도 잘, 교육도 잘 해드려야 되니까 네. 뭐 잘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HBS 20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